와, 날씨. 날씨 엄청나네요. 한번 달려봅시다. 후! 아, 동해. 좋네요. 해파리는 안 보입니다. 해파리가 문제가 아니고, 아, 이거 잔해물이 너무 많은데, 떠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있는데? 베이트가 안 보여요. 바다가 너무 잔잔해.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갈게요. 배고프다. 와, 그림 같지 않아요, 진짜? 서해에서 워킹 7자 광어 잡으시는 분이 여기서 한 뼘짜리 광어를 물고기를 잡는다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피딩을 경주에서 보고 동해번쩍 서해번쩍이라는 컨텐츠로 동해에서 낚시를 하고 해 질 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서해 새만금에 나왔습니다.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나풀치 탐사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할 겁니다. 새만금 쪽. 이게 훌칙이라도 돼야 되는데, 개체수가 많으면은. 개체수도 많이 없나 봐요. 아직 들어오려면은 좀 더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활성도가 아예 없습니다. 얻어 걸리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30g 쓰고 있습니다. 메탈 입고는 이번 주 중에 아마 될 것 같아요. 메탈 입고는 빠르면은 이번 주 중에 S라인 메탈도 들어오니까 많은 기대 해주세요.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게 얘기했어. 풀치 시즌에 솔직히 풀치는 나오는 곳을 알면은 꽝은 없잖아요. 하루 종일 해서 그래도 10마리는 잡잖아. 진짜.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맨날 풀치 잡는 영상만 올리니까 왜 맨날 잡는 영상만 올리냐. 꽝치는 영상도 좀 올리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열심히 캐스팅해서 꽝쳐가지고 꽝치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경주에서 1박 2일 꽝치고 군산 새만금까지 꽝치는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바이트! 바이트! 삼치! 꽝은 없구만. 자, 삼치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애기다, 애기야. 여러분, 짜잔! 자, 생강차 하나 했습니다. 꽝은 없다.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딱 30, 딱 30. 레인보우 크롬 메탈 30g 사용했습니다. 레인보우. 야, 살아나는구만, 그래도. 만금이. 그래도 오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아니야. 2주 있다 와요. 나 손이 너무 근질근질하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오세요. 아직 아니야. 너무 일러요. 너무 난 말이야. 한 5번, 6번 정도 던지면은 그래도 한 번 바이트는 들어와야 돼. 그리고 장타에서 입질 없으면 그냥 회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수를 그냥
그냥 막 막연하게만 회수하지 마시고요. 풀치는 조금 낮 풀치는 뒤로 좀 많이 빠져 있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바닥 탐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한 60m를 캐스팅을 했어. 30m 정도 탐사를 진행을 한 상태에서 채비를 회수할 때는 일정한 속도로 로드를 살짝 내린 상태로 회수를 하면은 메탈이 중층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메탈을 보고 따라와서 삼치가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비를 회수할 때 너무 빠르게 뛰어가지고 3층으로 끌고 오기보다는 중층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는 회수법.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채비 회수할 때도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요번에 같이 출시될 메탈인데 S라인이에요. S라인 확실히 나풀치는 아직 저기 영암방조제가 확실히 활성도 좋네. 삼치 하나로 끝나는 건가? 지금이 제일 피딩 시간인데 안 건드네. 집이 그리워졌어. 오늘 동해에서 아침 삼치를 노렸는데 삼치는 꽝을 쳤습니다. 거기서 이제 꽝을 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해에서 꽝 치고 서해에서 이제 화풀이를 하러 왔는데 삼치 한 마리 했고요.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휘둘러 봤는데 풀치 입질 한번 있었어요. 바이티가 들어오고 뒤로 쭉 빠는 이런 입질이 한번 있었는데 그러고 빠졌어요. 그래서 풀치 입질 한번 삼치 삼자 하나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오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날도 덥고. 그러니까 아침에 오셔서 아침 피딩 시간에 한 3시간 정도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다음 파이팅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자, 집에 가자.